서둘러 수확을 마친 들녘. 고요한 안개가 햇살보다 먼저 앉았다. 대문도 없는 이 마을 제일 안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네. 식사하고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주인사의 끼니부터 챙기는 말 그대로 옛날 어르신. 겨울이 코앞인데 급할 것도 없이 가을 수확이 한창이다. 도로대로 때리면 하이트를 하면 다 할긴데 이걸 손으로 익하이 한국 익하고 있잖아. 그래도 사이좋게 타닥타닥. 해사한 얼굴로 손끝 야무지게 깨를 떨구는 사이 어느새 안개도 말끔히 걷혔다. 해가 이제 살살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대요. 웁니다. 예? 웃어. 해가. 해가 웃어. 반짝 웃는 해만큼 할머니 말씨도 곱다. 할아버지에겐 평생의 단짝. 함께 산 세월이 70년이다. 도망가까지 겁을 내가지고 내가 사정해요. 어디든지 가지 마고 내한테 사자고. 한아름 털어봐야 한 공기 겨우 나올까.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이면 두 분 살림에 이만한 효자가 없다. 자, 저리 가. 가, 좋은 데 가. 내가 집에 가. 잠깐 밟혀 주거니와. 잘 가네. 아, 이리 가라, 이리. 깨딴 속에 숨어있던 사마귀 한 마리. 아이, 저 집에 가야 되지. 잠깐 발표해가지고. 죽지 않느껴. 불쌍하지. 15세 시집 앞. 농산일에 손마디가 굵은 윤사연 할머니. 향긋한 깨냄새 맡으며 짧은 가을 또 하루를 시작한다. 식전 커피부터 대령하는 지어 마신 분부. 뭐 먹지요? 지금 오는 데 가도 그렇고. 커피 믹스 두 개에 설탕도 추가. 할아버지 취향이 보통 진한 게 아니다. 달디단 커피를 한 입 맛있게 드시더니 이걸 반찬 삼아 밥 한 술을 드신다. 세상에, 커피를 국으로 드시다니. 할머니가 아주 커피 잘 끓여요. 할머니의 커피 한 잔이면 다른 반찬도 필요 없다. 맛있어요. 맛있어. 오래 설탕을 좀 들라. 할아버지 커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거 뭐 이거 밑가마이 될걸요. 뭐가요? 밑가마이 돼요. 주모만 밑에 됩니다. 지금은 많이 안 들어 그렇지. 전에 같으면 이거 밑을 안 가요. 농부가 잠이 많아 평생 고민이던 할아버지. 뒤늦게 커피를 만나 이런 습관을 갖게 됐다. 꼭 더 드릴까요? 그냥 음료수 있어야 되지, 커피 있어야 되지, 물 있어야 되지. 그래도 할아버지 입맛을 돋우는 1등 공신은 단연컨대 사연 할머니. 혼자 먹으면 맛이 덜하네. 할머니하고 같이 먹으면 맛이 있는데 혼자 먹으면 맛이 덜하네. 아이고 뭐야 시자이 반차이로.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출근길처럼 집 곁 텃밭을 향한다. 약도 치지 않고 되는 대로 키웠는데 아직 초록이 성성하다. 고추가 아직도 남았네요. 아 예, 이제는 뭐 따이 되지요 뭐. 예. 곧 설이라도 내리면 이마저도 못할 일. 그 전에 남은 한 입도 알뜰하게 거둔다. 조금 흥 들은 내려왔고요, 두 마리. 예. 저건 좀 어린가 봐. 그리고 어디 내려왔는데 지금 못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다가 더 뛰어올라가고 이랬답니다. 가족과 떨어진 새끼 고양이. 냥냥거리는 소리가 귀 어두운 할아버지에게도 들렸나 보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아슬아슬한 사다리에 올라서는 할아버지. 아, 니가 나왔어. 아, 그 살라고 애쓰는데 그 니가 나와야 살리지. 아, 이거 보고. 다 놓고 올라가 니가 나왔어. 왜 안 쫓기가고? 아니, 그 막 쫓기가라고 붙잡았지 뭐. 붙잡았어. 그것도 살라고 애를 쓰는데 살려줘야 되지. 애써 목 놓아올던 아기 고양이. 할아버지 덕에 어미 곁으로 무사히 돌아간다. 고양이 구출에 시간을 지체한 덕에 할아버지 갈 길이 바쁘다. 안전은 연령 고하가 없는 법. 헬멧도 단단히 눌러쓴다. 할아버지의 작은 애마. 할머니는 늘 그게 걱정이다. 차가워가지 그 어제는 이제 오도 안 탄다는데. 네가 봐. 다리 오도 안 탄다 그래. 왜 그래? 추워다. 아, 아예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밤철등에 그 저 놈부친이 그 집 장아 자인도 오도 안 탄다 그러잖아. 이런 얘긴 들어도 못 들은 척. 할아버진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거 다 깨져 떼왔잖아. 엄마, 언제요?
맨날 그래요. 사고 나서요? 예. 옛방으로 그래지. 저런 데 맞고 그래지. 이럴 땐 얼른 피하는 게 상책. 사람도 짚어먹고 뭐 자도 뭐. 할아버지가 대꾸 한마디 못하는 건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단 뜻이다. 아 이런 데도 전부 다 그렇잖니까. 우대로 저도 저게요. 다 때우치잖니까요. 그렇게 죽을 뻔했어. 그래 죽진 않았어. 근데 왜 타고 다니세요? 위험한데. 여기는 안 타면 뭐 갈 수가 없는데 뭐. 여기는 뭐. 억도 한 데 있고 사람 찾느라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래 그럴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못 걸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런 점도 계속 괜찮는데 허리가 아파 걷질 못해. 그래 구부려야 돼. 이래가지고. 갔다 걷고 빼요. 예, 그렇게 구부려지고 자빠지고 해도 저를 사이께로 사이 내가 민은 징깁다 민치이다 그렇게 다치도 그래 저래 댕기는 거 보면 내가 민이 지러가지 이래 사지 이렇게. 소리는 요란해도 겨우 자전거 속도. 천천히 요람하듯 할아버지가 달린다. 집에서 꽤 떨어진 권병관 할아버지의 논. 아흔 하나의 연세에 6,000평 농사를 홀로 짓다 보니 모든 과정이 느릿느릿. 그래도 세월이 좋아 어려움 없이 큰 농사를 짓는다. 이거 나락 드는 거 자녀분들이 좀 안 도와주세요? 아니 뭐 도와줄라니 콤바나 드릴게 뭐. 나락 드는 돈 주지 뭐. 그러면 도와주는 택이지 돈 주니까. 자녀분들이 용돈 주시면은 농사 안 지으셔도 되잖아요. 어, 안 지어도 되지, 혹시. 네. 안 지어도 되지면은 그 남 돕는 재미로 한다 그러잖아요. 힘들게 농사 지어 남을 돕는 재미라니. 농사를요? 남 돕는 재미로. 용돈은 뭐를 주고 뭐. 작년엔 인근의 노인들을 위해 1,000,000원의 돈을 선뜻 기부하기도 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꼬박 1년 농사를 지어 만든 돈이다. 누구라도 춥고 배고픈 게 싫다는 농부의 마음. 성큼 다가선 저녁에 일찍 들리를 마친 사연 할머니. 예. 아이 그먹이라. 밥 먹었어? 아니 밥 안 먹었어 아직. 왜? 아 어디 볼래 보고 지금 시장 좀 간다고. 아. 그... 할머니는 저녁 드셨어? 아니 이제 나 이제 앉혀놨다. 대구에 사는 외손녀의 안부 전화다. 오야 오야 그 장 잘 봐가지고가. 오야 끊는데 오야 장 끊는다. 정선하는 것도 끊어주세요. 아이 그래. 아니 그 먹이는 이제 애기 낳을 때가 한 5일 남았다네. 그래 5일 남았으면 뭐. 그래가지고 그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시장 가는구만. 뭐 일 남았으면 뭐 일 남았지. 아기야 때 되면 나오는 게지. 대답은 투명술에 던져놓고 할아버지 갑자기 달력을 꺼내든다. 오늘 11월 1일이니까 음력으로 9월 28일이란 말이야. 28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뭘 하시나 했더니 손으로 60갑자를 헤아리는 중이다. 여섯 있다 놓으면 좋을다마는. 아 이거 좀 물리는 소다. 여섯 있다 놓으면 되게 있어. 여섯 있다 놓으면. 저 땡기는 소다 있고 이런 걸. 그 위선녀가 이제 그 나눈다 그랬는데. 예. 예. 10월 초나한 날 놓으면 아주 대주 있는 그날이지. 엄마도 모를 출산일을 좋은 날로 받아주는 못 말리는 할아버지다. 금옥이라. 저 뭐 지금 그거 임신 그 산을 임박해. 5일 만에 놓으면 꼭 좋다. 저 음력 10월 초나한 날 놓으면 지금부터 다세 후인데 아주 좋다. 그렇게 하고 놓고 나서 할아버지가 좀 이름 좀 지어주셨으면 해서. 그래 오냐 오냐 그래 보지 뭐. 오냐. 네 알겠어 할아버지. 오냐.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뭐 말이고 뭐고 뭐 흘덩거리게. 그래도 할머니 손에 든 비를 놓지 않는다. 들어 식사 좀 해요. 네. 저희 먹고 왔어요 할머니. 아침에. 아 누가 그거 일찍 가니까. 응? 밥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KBS 텔레비 좀 나오도록 해주고 가요. 네? KBS 텔레비 좀 나오도록 해주. 텔레비를 틀 줄은 몰라가지고. 텔레비 할아버지? 응. KBS 1 테이블. 이거 누르면 나오는데요. 아니 그래 저 우리는 할 줄은 모르니까. 예? 할 줄은 모르니까 나오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 왜 눌리 번번이요 다리 틀어 해달라고 이래요. 아래도 그것도 이래 눌리게 이거 그만 안 되네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하셔도 안 돼요 할머니? 예. 여기 해봐요 여기. 그 눌려주라 그대로 난 모르거든 내 보고. 잠깐만요 할아버지. 하기야 요즘 TV 보는 게 왜 이리 복잡한지. 뭐 다리에 저 가들은 보면 여 위에까만 이래 이래 뭐 하더라고 여기. 그래가지고 뭐 여기 이래 눌리더라고 이래. 예. 젊은 사람도 냉큼 알기가 쉽지 않다. 숫자 이 순서대로 눌리라 한 것 같은데요 할머니. 그래 얘 번은. 나는 저 글을 모르거든요. 그는 저 봐도 여기 포를 해놔. 예. 그 어머니 여기 이래 눌려서 이렇게 하면 포를 해놨는데 이제도 보이 그 귀를 해놨니도 귀를 눌리라고.
이것도 못하면 보통 망신이 아니다. 나무네도 아이고 반가라. 그래 왜 테레비를 꿉꿉하면서 그걸 못 눌리니까 이카만 난도 써봐야 되지 이카만 이러면 그만 안 나와요. 예. 아니 나오네 이제요. 네가 어디 있죠? 예? 저게 무슨 아침마다 나오는데 있죠? 아침마다 하네요. 아이고 그러죠. 어디 가요? 저 아침마다 나오는데 할까요? 그래 그거 하나요. 아침마다 왜 아침마다 나와요? 예 봐요. 봐요 여 나와요. 그래 맹 아마 저 집중되는 대리비가 있어도 맹 다르지. 할아버지도 한달음에 TV 앞으로. 와 이게 그게 이제 안 건드리면 된단 말이야. 이거 꺼놓고 가요. 꺼놓고 가요. 꺼봐치도. 예? 꺼봐. 꺼봐. 꺼딴도 써봐서. 어? 안 꺼진다. 약이 없는 거냐 이제 얼렁을 안 되는 거고. 뭐야 그 약이 없어 그러려고. 그 저 바람 나오거라 하는 이런 여기 저 바람 나오는데요. 이 비가 이래 걸어놨지 않니까. 에어컨요 할머니? 아이고. 그 여는 약하고 이 똑같은 거 아이까 여기. 예, 같은 거 들어가요. 아, 그럼 저 봐, 있어. 있어. 텔레비 나와서 좋으세요, 이제? 아니, 좋죠. 저봐 와서는 텔레비케 갑니다. 그리고 이거 안 돼, 이게로. 안 그러면 일요일 날 거리면 또 바래야 돼요. 먼저는 아들이 안 나왔고, 예. 집에 안 왔고. 그는 오도록 제가 바라고 있죠.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 그날 오후 딱 좋은 햇살과 바람. 잘 말린 나달을 걷기 시작하는 병관 할아버지. 99번 농부의 손을 거쳐 이제 곧 상에 오를 귀한 몸. 그러니 나달 한 톨도 셀 틈 없이 꼼꼼히 걷어야 한다. 쌀 한 포대를 뭐 우습게 알아요. 아, 그것도 아닌 걸 알아. 네. 그러나 이거 먹고 사는 게 돼가지고 중요한데 아기는 우습게 알아요. 새는 값이 너무 싸다고 아주 우습게 알아. 먹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도. 뭐 세상은 그렇게 야속한데 할아버지는 100살까지 농사를 짓겠노라 매일 굳은 결심을 한다. 지금 말해. 내가 이제 다 알타이게 오면 가요. 저간도 속고 가려면 오면 가. 아니 이거 제가 내려놓고 갈게요. 아니 당장 가요. 아직 멀었어. 이거 늦자면 제가 작았다 뭐. 저 간다 먹고 가려면 그러면 가요. 내가 할게. 아니 마체랑 서주는 왜 자꾸 하겠죠? 할아버지 고집은 누가 꺾을까? 저녁 먹고 갈게요 할아버지. 에? 저녁 먹고 갈게요. 저녁 다 먹고 간다고? 예. 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그럼 기억해요. 갑작스레 군식구가 생겼으니 할머니 손길이 바빠졌다.
두 분은 입에도 대지 않은 달걀말이가 오늘의 특별식이다. 할머니 또 회 때문에 밥 하시잖아. 에이? 에이 안 그래. 졸다 한다. 할머니 저는 밥 조금만 주세요. 할머니에겐 조금인 밥 한 그릇.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에이? 맛있어. 아니 조금만 주세요 할머니. 아이 잡 봐. 맛있어. 적게 달라는 말도 무색하게 할머니 손에서 뚝딱뚝딱 반찬이 나온다. 소박하고 정갈한 밥상. 잡수 거 더 잡사. 지금만 해 그지 말고. 예. 근데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밥을 먹여서 보내세요? 그 잡수 거 보내야 되지. 오늘 밥이 이 한솥 있어도 예. 또 손님 오면 예. 그러면 이런데 양재기 퍼놓고 또 해가지고 그래 잡숫고 보내야 되지. 그냥 왜 보냈는겨? 그냥 안 보냈는단데. 어디 손님? 응? 어디 손님? 아니 길로 가니나 아, 우리 뭐 저게 동기간에나 아니, 국물 떼줄까요? 보세요. 내가? 됐어. 원래 뭐? 내일부터는요 응. 저희 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요? 응. 언젠 신경 쓰니까 사람들은 있어도 입도 안 닫히게로 그래 굴굴지. 밥 다 먹고 와요, 할머니 올 때. 두 분의 인정 덕에 모처럼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낸다. 사탕은 다 해지. 네. 커피 한 잔 이제 사탕 한 잔 해주자. 사탕은 이제 나는 신비만만. 에이. 어허 왜 그래? 난 반개 더 먹었어. 부겠지. 단 거 많이 잡수면 안 된다 그래. 그 이거 더 놔두는 것도 다 부진다 이다. 아 맞아. 그러면 이거 다 부어졌다. 그래. 단걸 먹어 이거 다 부어져. 아 구멍 뭐 알만 구멍 그 자꾸 잡수면서. 그래도 뭐 자꾸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어도 그걸 참아야 되지. 참아야 되지. 그 뭐 아니 먹고 싶은 걸로 그. 술, 담배 대신 유독 단 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냥 담배요. 참 과자를 밤새도록 먹고 또 커피 타놓은 커피 자꾸 마시고 밤을 어차피 잡수는다고.
저녁 먹고 단 것도 즐겼는데 아직도 이른 초저녁. 7시 여기서 벌써 지내갔네. 7시 40분. 오늘따라 유난히 시계에 눈이 가는 할아버지다. 저 텔레비 나오고 저 입 한번 맞춰볼까? 이거 해놓고도 민망해진 할아버지 얼른 몸을 돌려 딴청을 한다. 파리가 어디로 가냐. 여느 때 같으면 벌써 이불 펴고 누웠을 시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 그런 건 아니지. 어둠 속에 불빛이 다가온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온 걸까? 이상하다. 가다면 비 오는 날 적격이 늦으면 또 사람 이거 이해 안 하지 말거니 계세요. 예. 지금 아이 다 쓰고 계셔요. 그래 뭐야. 내가 뒤에 따라간다고 했잖아.